네, 안녕하세요. 김경철 원장입니다. 불면증은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큰 문제예요.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잠을 못 잔다고 해요. 그리고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실제 잠을 못 자서 수면제나 수면과 관련된 어떤 적극적인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요. 10명 중에 7명은 잘 잔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 잘 잔다라고 하는 비율이 30% 미만으로 제일 잠을 못 자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바로 제목이 당신이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제목에 굉장히 공감하거나 또는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불면증을 어떻게 하면 기존의 방식도 물론 설명하지만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는 법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요, 굉장히 시중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약을 포함해서 여러 행위들 또는 인지적인 부분들, 풍문일 수도 있고 또는 팩트가 아닌 걸 수도까지 포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치료와 사람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오늘 총 리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첫 번째, 제가 총 6개의 이 시리즈 강의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오늘 한 3가지 지식을 좀 배우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생체 리듬에 대해서 하나 볼 거고요. 또 하나 잘 때 실제 수면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수면에 대한 좀 더 깊은 얘기를 한 번 더 드릴 거고, 세 번째로 우리가 시각 중추에서 어떻게 멜라토닌이 만들어졌을 때,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각을 통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요인들, 이거 조금 어렵지만 이걸 알아야 제가 다음에 호르몬 이야기 또 많은 영양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부분 잘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가 생체 리듬, 흔히 말하는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고, 특별히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제가 늘 강조하는 부신 호르몬 코르티졸이라고 있는데, 코르티졸이 아침에 확 증가하고 또 밤에는 떨어지고, 반면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집중적으로 증가되는 이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이 밤에는 증가되고 낮에는 감소되고, 이것이 서로 교차하면서 하루에 일중 변화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엉망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생체 주기는 단순히 불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많은 증상들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은 스트레스로 인한 생체 주기의 대부분 망가지기 때문에 잘 못 잤을 때 심지어는 수명 단축까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질환들이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 생체 리듬을 어떻게 보면 바디 클락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아침에 각성되고 밤에 자는 이 자연스러운 리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책들도 나왔고, 무엇보다 노벨 생리학의 이 생체 시계 또는 생체 리듬에 대한 부분들이 각광받고 또 주목받을 정도로 이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 영상 시리즈의 세 번째 파트에서 수면과 호르몬을 강조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말씀했던 것처럼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각성돼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 그중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노동 환경이, 예를 들어서 밤을 새야 되는 그런 배달 또는 특별히 3교대 간호사, 이런 24시간 일하는 그런 어떤 환경에 되게 익숙한 국가이고요. 또 일하지 않더라도 어디 가나 대한민국의 특징이, 특히 서울 이 도심의 특징이 휘황찬란한, 그래서 많은 조명들이 우리를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또 각성시키고, 심지어는 침대맡에서 끝까지 보는 스마트폰의 강한 불빛, 또는 야간 근무, 특별히 야식이라고 하는 어떤 야간 문화들이 굉장히 발달되면서 해 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는 이 습관들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체 시계를 파괴하고 불면을 이어진다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수면 단계에 대한 이해인데, 잠을 딱 자고 아침에 일어났다까지는 보통 한 6시간 내지 한 8시간 정도 잔다고 했을 때 한 3에서 5회 정도의 다음과 같은 사이클이 일어나요. 즉 우리가 REM 수면 단계와 난 REM이라고 하는데, REM이라고 하는 것은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잠 잘 때 막 각성되고 꿈 잘 때 어떤 현상이 있죠? 아이 무브먼트니까 눈이 핑핑핑핑 도는, 굉장히 빠르게 도는 그 기간 동안에 잠은 자고 있는데 굉장히 눈동자가 활성화되고 움직이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근데 사지는 마비가 돼요. 꿈을 꿀 때 우리가 마치 선명한데 몸은 하나도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바로 REM 단계인데, 대개는 이거를 기억 못하죠. REM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사이에 non-REM이라고 하는 깊은 수면을 빠져요. 특히 처음 잘 때
코 골면서 완전히 업어가도 모르는 그 단계가 보통은 깊은 수면까지. 그래서 난냄을 N이라고 표현할 때 N1, N2, N3, N4까지 떨어지는 것은 거의 첫 번째 사이클. 그 사이클은 보통 한 9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첫 잠을 자면 굉장히 수면에 도움이 되는데 이 수면의 처음 단계를 망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면증을 호소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좀 낮은 수면을 몇 번 정도 유지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난냄, 그리고 REM, 난냄 이런 식으로 몇 번 사이클 돌면서 근데 문제는 이 낮은 잠을 계속 유지할 때 각성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깊게 못 자는 어떤 입면의 장애 중간중간에 깨는 각성장애로 불면은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또 저희가 다음 수면제 또 신경안정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생체 리듬의 중추 중에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뇌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깊이 들어있는 속뇌에 해당되는 그 중에서 특별히 호르몬 분비라든지 오늘 강조하는 멜라토닌이라든지 또는 신체의 어떤 주기적인 리듬을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 시상하부에서 분비가 돼요. 우리 어떤 생체의 가장 중요한 뇌 위치다 보니까 깊이 있는 그래서 이 뇌그림 보시면은 이 시상하부 중에 특별히 송방울샘이라는 곳에서 멜라토닌을 만들어요. 근데 이 시상하부 같은 경우에 자극이 뭐냐? 첫 번째 망막에서는 이 멜라놉신이라는 세포를 통하여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둠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바로 시상하부를 자극해요. 이 시상하부 전체가 바로 시각에 의해서 자극되기 때문에 단순히 잠을 못 잔다, 야광에 빛을 쬐다 했을 때 수면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호르몬, 더 나아가서는 자율신경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체 리듬에 순응하는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암막커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아침 일어날 때 왜 깨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왜 푹 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요. 블루라이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가시광선 중에 가장 짧아서 마치 자외선에 가까운 정도의 그 중에서도 특정 영역대에 380에서 400 나노미리대의 존,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곳이어서 보통은 높은 영역대는 이렇게 수정체에 다 흡수가 되는데 이렇게 자외선에 가까운 그런 영역대는 그대로 망막을 통과해서 이 시상하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앞서 말한 이런 지식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불면 또 수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앞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가 이 불면에 이르는 원인들이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오늘 꼭 강조하고 싶고요. 사람마다 다른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따라 다르게 처방한다는 것이 이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주제니까 오늘 좀 처음 지식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영상들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내가 먹고 있는 수면제는 어떤 종류고 또 이 수면제는 치매에 걸리지 않을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다룰 텐데 크게 이제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병원에 처방하는 것이 크게 수면 유도제가 있고요. 그리고 항불안제, 내가 수면 때문에 왔는데 왜 항우울증약을 처방할까? 이런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약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수면제, 흔히 말하는 OTC라고 해서 처방 없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잠을 못 잤거나 해외여행 중에 한두 개씩은 구했을 것 같아요. 이때 쓰는 것이 항히스타민제라고 해서 특별히 졸리는 항히스타민제가 있어요. 감기약 먹었을 때 졸렸던 경우는 다 있으시고요. 바로 그것을 응용해서 만든 안전한 약이 항히스타민제제예요. 흔히 약국에서는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약들이 독설아민 또는 디페히드라민 같은 약제들이 있어서 배나드릴 이런 것도 아마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익숙한 그런 항히스타민제 물약이나 항히스타민제가 있어요. 또 생약으로 나오는 레도밀 같은 경우도 광동제약에서 나온 것 중에 대표적으로 항히스타민 계열이거나 또는 생약 기반으로 수면제들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대개는 이런 수면제로 잘 자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병원까지 찾아오시죠. 첫 번째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것이 수면을 유도하는 약제. 흔히 말해서 잠이 잘 안 온다. 30분 이상 심지어는 몇 시간 동안 잠이 안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습관화되는 분도 있고 일시적인 분이 있지만 습관화되면은 정말 잘 때마다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가장 편하게 처방하는 게 졸피뎀 또는 스틸록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종종 뉴스에서 많이 좀 볼 거예요. 범죄 때 이렇게 뭐 약 타서 먹이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너무 강력한 효과다 보니까 범죄까지 이용되거나 또 스틸록스나 이 졸피뎀은
몽유병과 관련된 어떤 환자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을 먹고 잤는데 나도 모르게 냉장고에서만 먹고 있다더라. 이러한 어떤 부작용 또는 범죄 이용 때문에 내가 이 약까지 먹어야 돼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정부에서도 28일만 딱 제한해서 쓰는 강력한 수면의도제예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갈게요. 이 졸피뎀은 항불안제랑 좀 달리 굉장히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이에요. 가바라고 하는 우리 수용체가 있는데 가바 수용체 중에 전체를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알파 유닛 중에서도 또 일부만 작용하는 그런 선택적 작용이 있기 때문에 불안을 낮추기보다는 수면을 유도시키는 목적만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장기 복용했을 때 치매에 걸리는 것이 아니야라고 했을 때 비교적 인지기능 저하와는 좀 무관한 약이에요. 그러니까 약효가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수면 유도제로 쓰고 또 강력해서 굉장히 많은 앞선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되게 깔끔한 약. 그리고 정말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사실 졸피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잠을 깨는 분이 아니라 잠자기가 너무 어려워요. 잠자는 게 너무 숙제 같을 때는 저도 졸피뎀을 한 알 또는 반 알 정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 마중물처럼 잠을 자서 생활 습관을 개선시킨 다음에 잠의 유지를 도와줄 때는 일단은 처음에 쓰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자꾸 깬다. 잠자는 건 금방 들지만 깨는 사람. 수면의 유지에 문제가 있을 때 항불안제를 써요. 또는 신경안정제라고 쓰는 좀 더 의학적 용어는 벤조디아제핀을 써요. 앞서 말씀드렸던 가바 수용체가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수면을 이끌어주는 그런 신경전달 물질인데 가바 수용체를 자극해서 전반적으로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까지 좋게 해줘요. 근데 이 안에도 여러 분류가 있는데 특별히 작용 시간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할시온, 자낙스 같은 약들이 짧게 작용해서 자기가 유지보다는 좀 아침에 일어날 때 좀 약물에 의해서 멍하는 것을 싫으신 분들은 짧게 적용하는 약을 처방받으면 돼요. 반면에 들어봤나요? 아티반이라든지 바륨 같은 약은 좀 길게 작용해요. 그래서 반감기라 하는데 8시간 이상 작용하고 중간에 깨지 않게 하는데 도 좋고요. 좀 더 의사들이 많이 처방하는 약이 리보트릴 같은 이런 항간전제 약간 간질약을 쓰긴 하지만 실제는 수면 목적으로 안전하게 쓰는 약들이 길게 작용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약에 대해서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사 처방이 좀 더 길게 잤으면 좋겠어요. 또는 길게 잤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는 멍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이제 그 작용 시간 따라서 약을 좀 분류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항불안제, 가장 많이 수면 유지를 시키는 이 항불안제가 장기로 복용했을 때 피할 수 없는 게 인지기능 저하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보다시피 5개 임상 연구를 종합해서 메타 분석을 했더니 치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도가 한 55%, 1.5배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신경안정제를 장기적으로 의존해도 되는가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 다음에 계속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 중에 우울증 약을 처방해요. 난 우울하지 않은데 왜 우울증 약을 처방받을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수면장애와 우울증은 되게 깊은 상관관계가 있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미노산 중에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우울증을 막아주는 그런 신경전달 물질이 나중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항우울증 약이 또 안전하기도 하고 장기간 썼을 때 치매 위험도가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오히려 치매 위험도를 낮추는 약도 있기 때문에 장기 처방에 특히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그런 정서가 있을 때는 선택적 할 수 있는 약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이제 아마 가장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처방하는 것이 트라조돈 또는 트리티코라고 하는 이런 계열의 약도 있고요. 또 에트라빌 같은 옛날에 만들어진 약들은 오랫동안 검증이 되었으니까 부작용이 좀 적지만 다만 이런 TCA 항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사망기 항우울증 약들은 입마름 그리고 장기간 처방했을 때 변비나 수변이 잘 안 나오는 이런 히스타민 플러스 항콜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은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이에요. 좀 더 많은 약들이 세로토닌을 재흡수 억제제를 쓰므로써 세로토닌이 많아지게 만드는 약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우울증뿐만 아니라 수면과 관련되는 게 레메론이라고 하는 멀타자핀 또는 렉사프로라든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약들이 조금씩 졸음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항우울증 약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항우울증 약의 전체적인 것들을 봤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우울증 약의 부작용은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어떤 약은 살찐다는 거
또는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성욕이 떨어진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는 부작용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약제가 완벽한 약제가 없고 작용이 있으면 반대급부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예측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고요. 특별히 장기간 먹었을 때 어떤 걱정, 특별히 치매에 대한 걱정들을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호르몬과 불면이 무슨 관계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멜라토닌, 그리고 부신 호르몬, 또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또는 남성 호르몬이라는 부분들, 성 호르몬들, 그리고 성장 호르몬 같은 호르몬의 장애가 어떻게 불면증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호르몬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유명한 것이 멜라토닌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꼭 불면 장애가 없어도 들어봤을 만한 대표적인 호르몬이고요. 이 멜라토닌은 이 시상하부 내에 있는 솔방울체, 송가선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멜라토닌은 특정 시간대에 증가돼요. 눈에서 더 이상 빛이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밤중 새벽 2, 3시 정도에 가장 많이 분비가 돼요. 반면 낮에는 거의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멜라토닌은 일종의 생체 호르몬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나이 따라 달라지거든요. 10대 중반에 가장 큰 정점을 이루고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50대 중반쯤 되면은 10대에 비해서 한 5%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는 것을 대표적인 설명하는 것이 멜라토닌이고 또는 거꾸로 요즘은 10대들조차도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고 다른 호르몬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성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신체 리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멜라토닌 아마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는 좀 약한데?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약하지만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수면과 관련된 무엇을 먹고 싶을 때 수면제를 원치 않을 때 해볼 수 있는 것이 멜라토닌인데 다만 미국 여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OTC 약제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좀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것도 2mg, 물론 서카딘이라는 약제는 길게 작용하긴 하지만 서방형 그런 멜라토닌이지만 의사 처방만 있어서 좀 구할 수 있는 되게 좀 까다롭긴 해요. 그래서 해외 직구로 구하시는 분들은 몇 미리까지 먹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긴 하는데 직구 사이트 보시면은 막 16mg도 있고 뭐 2mg도 있고 한데 어느 용량이든지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아서 자기가 잠에 도움이 된다면 용량 높여도 괜찮아요. 다만 멜라토닌을 그럼 언제 먹느냐? 내가 잠이 안 오는데 멜라토닌이 도움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수면 유도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잠이 들기 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해서 이것이 새벽 2, 3시에 피크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자는 게 좋겠죠. 그래서 멜라토닌 복용은 수면 유도제가 아니고 생체 리듬 회복을 위해서 먹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효과가 있느냐? 13개 임상 연구를 분석해 봤더니 효과는 있는데 이 통계적으로 수면 연장이 8.48분이니까 10분이 채 안 돼요. 그래서 효과는 미미하지만 사람마다 안전하거나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될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좀 더 제가 강조하는 게 부신 호르몬 그중에 수면 리듬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은 아침에 코르티졸 수치가 올라가고 중간에는 떨어지고 밤에는 더 떨어지는 이런 서카디안 리듬에 맞게서 우리를 각성시키는 이 호르몬이 분비돼요. 근데 제게 불면증 환자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 환자를 검사하면은 오히려 아침에는 코르티졸이 떨어져 있고 밤에 증가되는 이런 코르티졸 역전이 생기기 때문에 증상이 아침에는 메가리가 없어요. 밤에는 말똥말똥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수면제에만 포커스 두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코르티졸을 올리는 그런 각성과 관련된 처방, 즉 부신기능 처방을 제가 매번 강조해 왔었죠. 그래서 부신기능 환자들, 만성피로, 추위타고 메가리가 없고 잠도 못 자는 분은 아침에 에너지를 올리는 쪽으로 처방한다는 것이 저희 병원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이 갱년기 때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서 갱년기의 증상이 얼굴 화끈거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증상은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가 숙면에 어려움을 경험해요. 그때부터 이 사이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갱년기 증상 중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이 불면증이에요. 특히 이 시기에 잠을 못 자면 의사랑 상담해서 여성 호르몬 처방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여성 호르몬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방이 문제가 되거나 기존 질환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승마 추출, 특별히 저는 이제 전문의약품이긴 하지만 클리마토플란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만든 이 세약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호르몬 보충제와 같은 효과를 굉장히 잡아주거든요. 그 중에서 승마 추출이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얼굴 화끈거림을 낮춰주는 추출물뿐만 아니라 생약 성분들,
이그나티아, 생기나리아, 세피아 같은 것들이 있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숙면에 도움되는 치료이기도 해요. 또는 아이소플라본이나 달맞이유 같은 그런 전통적인 갱년기 식품도 불면에 도움은 됩니다. 절벽호르몬은 노화 호르몬 중에 대표적으로 성장 호르몬 IGF-1이라고 하는 이 성장 호르몬 검사를 하는데, 정말 특징적으로 성장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고 그 와중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더 떨어져요. 성장 호르몬도 역시 멜라토닌과 함께 밤중에 나오는 대표적인 호르몬이고요. 이 호르몬이 감소가 되니까 역시 노인들의 불면증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고, 실제 저희 병원은 성장 호르몬을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분들이 꽤 많아요. 디클라제라고 하는 이 주사를 많이 맞는데, 실제 논문에서도 이 디클라제를 쓰였을 때 수면장애 호전된다 뿐만 아니라 저희 경험적으로도 단순 수면장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이죠, 항노화 효과를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성장 호르몬을 투입한다, 키를 키우는 목적이 아니라 불면 또는 전반적인 면역저하, 피로감, 근육 개선들을 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호르몬들, 특별히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같은 이런 밤에 나오는 호르몬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아침에 나오는 코르티졸과 부신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수면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호르몬을 처방함으로써 더 나아가서 불면뿐만 아니라 생체 리듬, 더 나아가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수면에 도움되는 영양제 또는 허브 또는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 약까지는 먹을 정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수면에 도움되는 과학적 기반의 그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오늘 꼭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면 영양제라고 불리는 부분들, 아마 제 채널 구독자들은 이미 벌써 트립토판 또는 테아닌, 가바, 마그네슘 익숙할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논문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21년도에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 메디슨, 우리말로 하면은 졸업 후 임상 논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교육을 졸업 이후에도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 졸업 이후에 학문지라고 해서 포스트 그레이주에이트 메디슨인데요. 31개의 임상 논문들을 쭉 분석했어요. 수면 영양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임상 시험이죠. 가짜약과 어떤 특정 수면 영양제를 주고 나서 잠을 잘 자냐, 잠의 질은 어떤지를 보는 그런 분석들을 31개를 한꺼번에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메타 분석이라고 해요. 그 메타 분석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좀 나열할게요. 첫 번째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도움된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린 테아닌이나 가바나 트립토판 같은 그런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된 아미노산이에요. 강조할게요.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표가 이 막대 그래프에서 왼쪽,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특정 아미노산들이 수면에 도움된다, 이거 좀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앞선 호르몬 얘기할 때 멜라토닌 얘기를 자주 했는데, 멜라토닌도 한 6개 정도의 임상 논문을 비교했더니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수면에 도움된다, 그러나 그 강도는, 그 수면에 도움되는 정도는 약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오메가3,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결론 내렸고요. 비타민 D는 역시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게 도움이 된다. 햇볕을 쬐면은 수면을 잘 취한다, 그런 어떤 우리가 통상적인 내용들 알고 있는 것처럼 비타민 D를 직접 먹어도 수면에 도움은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임상 논문에서 다루지 않는 여러 가지 허브나 미네랄들을 좀 같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다룰 게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에요.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데, 트립토판이 왜 중요하냐면, 트립토판이 몸속에서 세로토닌을 만들고 그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 호르몬을 만들기 때문에 다시 호르몬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미노산이 되게 중요하다. 대표적인 게 트립토판 하면은 떠오르는 게 바나나, 그리고 소고기도 도움돼요 등등, 여기 있는 음식들 잘 기억하시고요. 이것을 직접 영양제 형태로 복용했을 때 직접적으로 트립토판과 관련된 임상 연구들의 모음집인 이런 시스템 분석을 했더니 여기서 결론은 이래요. 여러분들 트립토판 직구로 구하시거나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구입하시는 분들 밀리그램을 자세히 보시면 보통 500ml가 한 알 정도거든요. 그래서 두 개 정도, 수면 개선을 위해서는 1g 정도가 도움되고,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만드는 아미노산이니까 좀 더 많이 먹으면 2g 내지 3g 정도 먹으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약물을 하나 정도 먹는 것과 대체한다. 많이 먹어야겠죠. 수면에는 두 개 정도가 도움된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트립토판 다음에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5-HT TP라고 하는 또 아미노산 중간 단계가 있는데, 역시 좀 더 효율적으로 먹으려면 이 5-HTP를 또 구입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직구 사이트에서 5-HTP 트립토판 검색하면
관련된 서플리먼트 등을 복용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되냐? 상대적으로 나이 들어서 생기는 그런 불면증,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자율신경 검사를 하면은 교감신경은 좀 떨어져 있고 부교감신경이 높고 기질적으로는 불안보다는 우울 기질이 있는 그 중간에 잠이 깨시는 분들한테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서플리먼트가 이 트립토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소개할 아미노산, 제가 아까 아미노산이 수면에 도움되는 것들이 있다 했죠. 흔히 말하는 GABA를 만드는 아미노산, GABA. 앞서 수면제와 관련된 기전을 언급했을 때 제가 GABA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GABA는 우리 몸속의 신경전달물질 중에서 마음과 뇌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아미노산 중에 대표적인 아미노산이에요. 이 GABA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GABA 수용체를 통해서 우리 뇌에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자율신경에 작용하는데요. 신경안정제, 항불안제 또는 졸피뎀이나 스틸록스로 알려져 있는 수면유도제들이 바로 이 GABA를 작용시키기 위해서 양리기전이 있는 거 보면 이 GABA가 되게 중요하겠죠. 글루타메이트가 GABA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중간에 도와주는 대표적인 아미노산 또는 조효소가 그 유명한 태아닌이에요. 태아닌, 비타민 B6, 마그네슘 이런 부분들이 GABA를 만드는 데 도움됩니다. 그래서 GABA라는 것을 직접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죠. 가장 최종 산물인 GABA를 구입해서 드시는 것도 있고 좀 더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유통이 되고 제 경험 역시 처방을 많이 했던 것이 L-테아닌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봤음직한 이 아미노산이에요. 추출물이 특별히 테아닌은 아미노산 중에서 동물성보다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 유일하게 식물성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그린티라고 하는 허브티 많습니다. 대표적인 허브티가 바로 보이차예요. 중국에서 특별히 곤명시, 쿤밍이라는 곳에서 많이 유입되는 보이차 덩어리 보신 적 있나요? 조금씩 떼서 우리가 우려서 먹는 저 보이차. 대표적으로 태아닌이 풍부한. 스타벅스나 여러 카페 같은데 우리가 저녁 때 커피 먹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흔히 많은 캐모마일이나 허브티 많이 먹죠. 이런 허브에 많은 성분이 바로 태아닌 성분이고요. 태아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좀 전에 그 기전에 의해서 GABA를 만드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태아닌을 먹으면 수면에 도움될 뿐만 아니라 흔히 스트레스를 안정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뇌파 중에서 알파파라는 것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생각이 많거나 그래서 잠 못 자는 어떤 불안 기반의 혼란스러운 뇌에 도움된다 해서 흔히 수험생에도 도움되는 대표적인 이 성분이 바로 L-테아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구체적인 논문 한번 볼게요. 2019년도에 뉴트리언트라고 하는 대표적인 영양과 관련된 그런 저널에서는 바로 테아닌을 주고 그리고 가짜약을 줘서 비교했던 임상시험을 설명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30명 정도의 대상을 두 그룹, 가짜약과 테아닌을 준 그룹에서 4주 동안 관찰을 했어요. 관찰했을 때 지표가 수면, 불면증이 좋아졌는지 더 나아가서 우울이나 불안 같은 그리고 스트레스 성향 같은 것들 또 인지기능, 좀 전에 제가 알파파를 증가시키면 인지기능이 개선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평가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수면, 피체버그 수면 질 평가에서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우울과 불안, 인지기능이 각각 통계적으로 가짜 플라시보에 비해서 태아닌을 먹었을 때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이 있고 저의 임상 경험에서도 어떤 환자들, 특별히 교감신경이 높고 불안 기반, 생각이 많고 잠을 못 자는 그런 환자들,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될 정도로 두근두근 거리는 사람들한테 안정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분의 아미노산이 바로 이 L-테아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GABA를 직접 구입해서 먹는 분도 있으니까 GABA 플러스 테아닌을 같이 먹었을 때 파마코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논문에서 2019년도에는 GABA 단독군을 먹는 그룹, 태아닌 단독군으로 먹는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가짜약에 비해서 훨씬 더 수면의 질을 좋게 만드는데 더 좋은 것은 GABA 플러스 태아닌 같은 그런 복합제도 역시 도움이 돼요. 그래서 흔히 병원에서 주는 서플리먼트에는 GABA, 태아닌, 마그네슘 이런 부분들을 복합해서 대표적으로 저희 병원에서는 릴렉스온이라고 하는 이 제품, 가루약으로 먹는 약인데 이런 영양 서플리먼트들이 직접적인 수면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좀 전에 마그네슘 얘기를 했는데 아마 마그네슘은 이미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대표적인 무기질, 미네랄이죠. 마그네슘을 먹는 목적은 경우에 따라서는 변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산화 마그네슘을 먹어요. 다만 속이 좀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마그네슘. 근데 좀 더 기능의학적으로 또
또는 여러분들의 임상 경험에서 피로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역시 마그네슘을 먹기도 해요. 흔히 구연산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 아까 산화 마그네슘보다는 소화에 덜 부담시키는 그런 구연산 마그네슘이 가장 보편적으로 에너지 목적으로 먹는 마그네슘이기도 해요. 그러면 불면 목적으로 더 나아가서 인지기능 개선 목적으로 먹는 마그네슘을 좀 낯설지만 트레온산 마그네슘이라는 게 있어요. 흔히 뉴로마그라고 그래서 뇌기능 개선 마그네슘으로 알려져 있는데 트레온산 마그네슘의 임상 연구에서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 그래서 뇌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트레온 형태의 마그네슘을 먹었더니 첫 번째는 불면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는 인지기능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도 환자분 중에 좀 나이가 많아서 인지가 떨어지고 또 수면 부족이 있는 분들한테 겸사겸사 처방하는 게 바로 이 뉴로마그 즉 트레온산 마그네슘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대표적으로 또 들어봤을 만한 터브 중에 타트체리라고 있을 거예요. 타트체리는 방송에서 특히 홈쇼핑에서 많이 한때 굉장히 대한민국의 열풍이 불었죠. 타트체리에 대해서 임상 논문이 많진 않아요. 2011년도에 나온 이 논문 한 가지가 있는데 적은 숫자의 수이긴 하지만 임상적으로 의미 있게 타트체리가 수면에 도움이 되었다. 이 타트체리가 어떤 기전으로 도움되느냐 바로 멜라토닌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도움됩니다. 이처럼 불안 기반의 환자들한테는 마그네슘 또는 태아닌 가바 그리고 타트체리는 멜라토닌을 증가시키고 트립토판은 역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사람마다 도움되는 그런 아미노산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강조합니다. 네, 오늘은 약 없이 가벼운 수면증이나 또는 약을 먹고 있는데 좀 중단하면서 대체하실 분들을 위해서 임상 근거가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저희 채널을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불면에 대해서 끝까지 저희가 당신이 반드시 잘 잘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많은 잘못된 지식을 교정해드리고 도움되는 정보들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파트는요. 수면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 또 일상에 밀접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암마코테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운동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술은 도움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오늘 좀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93개의 불면 치료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Y축, 세로축 같은 경우는 올라갈수록 불면에 도움되는 거, 효과적인 거, 가로축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명한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맨 오른쪽이면서 맨 위에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유명하면서도 효과적인 거. 예를 들면은 아주 깜깜하게 침실 환경을 유지하는 거. 암마커튼을 포함해서 빛이 완전 차단되고 블루라이트가 없는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약물 중에 어떤 특정 약물들이 바로 유명하면서도 효과적인 것들이죠. 반면 유명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으면서 풍문으로 괜히 좋다는 것들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임상적으로도 또 사람들의 많은 경험에 의해서 효과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운동은 수면에 도움될까요? 여러분들 잠 못 자시는 분들이 별의별 노력을 다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일 거예요. 많은 과학자와 수면에 대한 임상가들이 바로 운동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 하나 보여드리면 실제 2010년도에 나왔던 수면과 관련된 논문 중에서 운동하지 않은 그룹과 열심히 하는 그룹 그 중에서 특별히 중등도라고 하는 고강도에 해당되는 운동을 했을 때 어떨 것인가? 전반적으로 운동하시는 분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수면이 증가되었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은요. 수면 직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강도의 운동. 일반적으로 잠들기 전에 너무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해버리면 신체가 긴장이 돼서 잠을 못 자죠. 여기는 충분히 평상시에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밤에 잠을 잔다는 일반적인 진리이고요. 수면 직전에 대표적인 운동은 이런 고강도의 운동이 아니라 스트레칭이죠. 근육 통증을 완화시키고 이완시키는 그런 운동들이 도움되는 것은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대표적인 질문이 음주예요. 제한자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는 먹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거의 매일 술 드시는 분이 있어요. 참 애매하죠? 술 먹으면 실제 잠이 잘 옵니까? 오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술 먹다가 취하는 방식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 사이클이죠. 불면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시리즈 중에 수면과 관련된 사이클이 있는데 하루에는 한 5번, 6번 정도의 이렇게 리듬을 타요. 깊은 수면까지 빠져고 얕은 수면으로 가는 그래서 REM과 NAN, REM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클, 수면 사이클이 있는데 음주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 사이클을 무시하고 바로 깊은 수면으로 빠져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럼 문제는 깊은 수면 빠지면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깊은 수면에 빠지고 보통은 단계적으로 얕은 수면에 들어오는데 단계를 무시하고 얕은 수면으로 바로 오는 이 수면 사이클을 망가뜨려요. 잠이 오지 않는 사람한테 음주는 잠시 도움되나 수면을 유지하고 아침에 개운하게 내 몸을 보충하는 효과는 전혀 누릴 수가 없고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고 또 하나 음주를 하게 되면 몸의 체온이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체온과 관련된 불면이 악화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술을 먹는 방식으로 불면을 치료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요. 내가 배고파서 잠 못 자겠다는 사람들 있어요. 내가 배를 따뜻하게 채운 상태가 불면증에 도움된다라고 경험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역시도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을 자기 직전에 먹고 자는 습관이 있는 사람일수록 불면증은 더 악화되는 것들이 임상 연구에서 반복되는 군이고요. 또 하나 이렇게 잠을 계속 안 자면서 늦게까지 만드는 요인 중에 주로 야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너무 출출해서 내가 좀 먹고 싶어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추천을 하는 음식들이 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피할 음식이 대표적으로 커피나 그리고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초콜릿 같은 거는 피하는 게 좋겠고요. 또는 소화시키기에 너무 어려운 그런 섬유소가 많은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 그런 거죠. 또 토마토 같은. 그리고 당연히 육식을 먹으면 그것을 소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일반적으로 피하는 게 맞고 반면에 숙면에 도움되는 음식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호두, 양파. 양파 같은 경우는 특별히 퀘르세틴 같은 성분들이 많아서 면역에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상추. 상추 먹으면 졸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너무 또 상추를 많이 먹으면 섬유소 때문에 소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적당한 상추라든지 감자, 타트체리 같은 또는 가벼운 수준의 바나나 같은 경우도 특별히 바나나 속에 트립토판 B6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숙면에 도움되어서 가볍게 먹기에는 이런 간단한 간식들을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온도인데요. 이 침구 내의 온도, 또 침실의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즘 같은 겨울에 추우니까 전기장판, 전기매트를 켜고 주무신 분이 꽤 많아요. 일반적으로 추운 상태보다 따뜻한 상태가 숙면에 도움된다고 믿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면도 적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침실, 내 몸 바깥의 온도는요. 18도에서 22도. 겨울 같은데 보통 난방을 틀면 이것보다 훨씬 더 덥거든요. 약간 서늘한 정도의 이 상태가 좋아요. 이불 속의 온도, 즉 침구 속의 온도도 생각보다는 낮아요. 33도 정도가 좋아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아무리 수면 모드로 한다고 해도 침부 온도 37도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위 때문에 못 자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장판을 켜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습도가 떨어지면서 너무 건조해지면서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 가려움 때문에 못 자거나 일반적으로 습도도 50% 정도가 안락함을 느끼기 때문에 가능한 전기장판을 처음만 잠깐 켰다가 잘 때는 끄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의 권고 사항입니다. 침구도요. 너무 무거우면 힘들고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이불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베개도 중요한데 지나치게 목이 이렇게 긴장되지 않고 C자 커브에 적절하게 받칠 수 있는 정도의 이 크림에서 나와 있는 방식으로 자기의 목의 곡선에 맞고 받치는 정도고 목이 펴져 있는 정도 수준으로 각도를 맞추거나 그것을 기억하는 메모리 폼 형태의 베개도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어둠을 유지하는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현실은요. 너무 빛이 많아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침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실내 간접 조명을 쓰고 또 역시 파란색보다는 은은한 색깔인 노란색이나 붉은색 계통의 이런 조명을 백열등을 많이 쓰는 반면에 대한민국 이 아시아 계통에서는 너무나 밝은 형광등 또는 굉장히 파장이 큰 그런 수면에 방해가 되는 강렬한 빛이 온 집안에 비추고 있는 게 참 문제예요. 특별히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 호르몬은요.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지 않아야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잘 때는 빛을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암막커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아무리 암막커튼을 하더라도 자기 직전에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겠어요? 그 강렬한 빛이 들어오는 휴대폰, 특별히 블루라이트가 많이 파장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상하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불면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하나 오늘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은요. 휴대폰은 침실 바깥으로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한다면 CBT라고 들어보셨나요? Cognitive Behavior Therapy. 좀 어렵죠? 인지, 행동, 치료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수면에 대한 굉장히 과도한 긴장, 수면에 대한 어떤 잘못된 행동 습관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CBT, 인지행동치료고 그 어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다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약보다 더 중요하고 더 효과적인 것이 CBT, 인지행동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나 수면 클리닉에서 수면 일지를 쓰고 의사들이 피드백을 해주고 그것을 교정해주는 이런 번거롭지만 중요한 방식의 이러한 치료들을 해가는 이유가 바로 수면에 대한 강박, 잘못된 습관, 정보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하지 않더라도 요즘에는 디지털 치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면서 대한민국 시약처에서 디지털 치료제로 승인한 1호가 바로 이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불면 치료예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최근에 어떤 식으로 승인됐고 어떻게 도움되는지를 강성지 대표님과 한번 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모바일 폰에서 우리의 수면을 기록하고 기록된 수면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또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인지 행동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제가 찍는 가장 큰 이유도 수면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강조할게요. 강박이 잠을 못 자게 합니다. 반드시 잠을 자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굳은 결심이 바로 오늘 잠을 못 자게 할 것이에요. 미리 안 올 것을 걱정하고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못 잔다. 잠은 슬 오는 것이 정답이지 전쟁하듯이 자면 안 된다. 특별히 제가 수면 주기를 강조하는 게 첫 1시간 반 깊은 잠을 자면 되거든요. 중간에 깨더라도 이 깊은 잠을 잔 1시간 반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의 수면의 질이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깨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중간중간에 늦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재밌는 것을 시청하기 위해서거나 일이 있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에 깨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생활 습관이고요. 또 아침에 햇볕을 쬐는 습관, 그리고 밤에 햇볕을 또는 빛을 완벽히 가리는 이런 암막 상태에서 자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전날 너무 못 자서 그 다음날 반드시 자기 위해서 낮잠은 절대 안 돼.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은 수면 부채라고 하는데 잠깐 눈을 붙여서 잠을 자서 수면의 빛, 수면 부채를 덜어주는 방식으로 수면에 대한 너무 과도한 긴장하지 않게 하는 방식도 괜찮고요. 만약에 중간에 잠이 정 안 오면 일어나서 가볍게 걸어다니시는 것도 괜찮아요. 절대 내가 반드시 일어나면은 다시는 못 잘 것 같은 긴장 때문에 잠자는 내내 노심초사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일어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인지행동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잘못된 내용들에 대한 교정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물치료나 또는 영양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잘못된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면이 더욱더 좋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가 수면에 대한 메커니즘, 이유가 뭐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약물일 수도 있고요, 호르몬일 수도 있고 영양제일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지식을 교정하는 인지행동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사람마다 불면을 일으키는 원인도 다르고 사람마다 꿀잠을 만들게 하는 치료도 달라야 된다는 것이 제가 늘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수면에도 체질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유전자를 전공했고 또 많은 환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수면 처방과 함께 유전자 처방을 해봤던 경험이 있죠. 일단 제 데이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유전자 검사를 제가 분석했더니 저는 얼리버드, 즉 아침형 인간이에요. 저는 실제로 새벽 5시 반 정도에 기상을 해요. 되게 이른 시간이죠. 그리고 1시간 정도 수영을 하고 진료실로 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쓰거나 어떤 왕성한 이 활동을 하는 게 보통 아침 시간이에요. 진료 전에 한두 시간을 전에 활용해가지고 남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일찍 일어나서 대신 밤 10시만 되면은 거의 병든 닭처럼 무조건 자야 되는, 그래서 미팅이 있다가도 저는 9시만 되면 집에 갈 생각하는 되게 유명한 그런 어울리버드 타입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아침형 인간이고 심지어 저의 아이도 아침형 인간인 것들 보면서 이게 유전적인 체질이 있구나라는 것들 알아요. 반면 저희 와이프, 저희 아내는 나이트 올, 뭐죠? 올빼미형.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올빼미형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10시에 자는데 제 아내는 1시 넘어서 자요. 물론 늦게 일어나는 편이고 여러분들 주변에 꽤 많은 사람들이 후천적인 이유로 친구들이 다 늦게 자니까 그런 거 말고 원래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유전자적으로도 밝혀진 게 사람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늦게
깊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삶. 어느 게 더 좋은가를 지금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 어떤 형태이든지 사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잘 자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또 하나요. 커피를 마시면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죠.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오후 시간에는 커피를 마시면 거의 잠을 못 잡니다. 역시 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요. 카페인을 이렇게 대사시키는 관련된 유전자가 있는데 그 대사가 굉장히 느려요. 즉 아침에 커피를 먹어도 굉장히 오후 시간까지 카페인이 내 몸속에 남아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반면 저녁 시간에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죠. 이처럼 기본적으로 수면 또는 불면은 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어쩔 수 없는 유전적인 체질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불면의 원인 또는 불면의 특성을 보고 개인 특성에 따라서 맞춤 치료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오늘 영상이 이 불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큰 틀에서 같은 잠을 못 잔다는 표현을 써도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잠이 들지 않는 사람, 양 천마리일 새도 못 자고요. 그래서 늘 자는 것에 대한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어요. 베개에 머리를 대면 보통 15분 이내에 잠을 자는 게 건강한 수면이거든요. 머리에 대자마자 자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피곤이 있어서 잠을 자는 거니까. 그런데 베개에 머리를 대도 30분 이상, 1시간 이상, 심지어는 꼴딱 밤을 셀 정도로 잠이 들지 않는 경우, 수면 사이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첫 1시간 반인데 이 1시간 반을 망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수면 장애 중에 인덕션, 인면 장애라고 해요. 이런 분들 참 어렵죠. 반면에 중간중간에 계속 깨는 분들이, 잠은 잘 자나 REM 수면 단계에서 계속 깨시는 분들이 있어서 꿈도 많이 꾸고 악몽도 꾸고 잠자리가 뒤숭숭하면서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호소하는 방식으로 중간에 깨는 타입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수면 장애는 완전히 접근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약을 쓰는 것도 인면 장애는 졸피뎀, 스텔록스 같은 인면을 도움시키는 약을 써야 되고요. 반면 중간중간에 깨시는 분 중에 상당 부분은 신경안정제, 앞서 약물치료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리보트릴이나 아티반 자낙스 같은 좀 더 길게 작용해서 중간에 깨지 않는 약들을 쓰죠. 약까지 쓰고 싶지 않는 사람들은요, 중간에 깨지 않기 위해서 마그네슘, 태아닌 같은 그런 수면 영양제를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잠을 들게 만드는 영양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잠이 들지 않는 수면 습관, 대표적으로 긴장이라고 하는 부분들, 급성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들, 또 잘못된 생활 습관 중에 빛에 대한 부분들을 차단하고 교정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잠에 대한 과도한 긴장이 돼서 마치 잠자는 것이 전쟁처럼 되지 않게끔 하는 이런 마인드 훈련 같은 것이 더 좋을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요. 우리가 갱년기 때부터 잠을 못 잤다라고 하시는 분들, 앞서 제가 호르몬과 관련된 대표적인 수면 치료가 여성 호르몬 치료가 말씀드렸는데 환자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내가 갱년기 전후부터 잠 못 자기 시작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불면도 갱년기 증상의 대표적인 거니까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불면증을 극복하는 것이 인생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는데 역시 호르몬까지 쓰고 싶지 않은 경우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나 클리마토플랑 같은 대표적인 생약들을 쓰면 도움이 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같은 경우는 참 약을 쓰기가 좀 애매하죠. 신경안정제를 장기간 사용하면은 치매의 위험도가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표적으로 고령층 때 쓸 수 있는 게 멜라토닌. 20대에 비해서 50대 이후에는요, 멜라토닌의 분비가 5분의 1, 20%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멜라토닌이지만 좀 약하죠. 아예 고령층에서는요, 노인 우울증도 많기 때문에 세로토닌 약물 또는 항우울증과 관련된 약물을 쓰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또 필요시 일부 항불안제를 짧게 쓰는 것도 괜찮죠. 약물까지 쓰고 싶지 않은 경우는 항우울증에 도움되는 트립토판이나 또는 신경안정에 도움되는 태아닌 가바 같은 것이 역시 도움될 수가 있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검사를 통해서 긴장형, 즉 교감신경 우세냐 부교감신경 우세에 따라 전략이 좀 달라져요. 교감신경이 늘 높으신 분들, 대표적인 증상이 긴장형이죠. 혈압이 높거나 맥박이 빠르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자율신경 증상 중에 대표적인 위장장애 같은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의 인생 라이프 스타일이 긴장을 넘어서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불안을 넘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스스로 만드시는 분들, 또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분들이 많죠. 제가 교감신경 우세 쪽에도 역시 신경안정제나 가바테아닌 같은 거 쓰지만 사실은 약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각인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분들한테 그럴 수가 하지 말고
그럴 수도, 당면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상황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바꿀 때 굉장히 교감신경 우세들이 좋아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이 불안을 잘 다루시는 것을 강조하고요. 반면 교감신경이 낮고 부교감신경이 높은 부교감신경 우세, 이런 자율신경의 또 하나의 측면에서 부전증 같은 경우는 우울감이 많아요. 그래서 역시 약물치료 세로토닌이나 영양제 치료 중에 트립토판 같은 것이 도움되고, 또 상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아침에 에너지가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활동이나 특별히 사회활동을 통해서 이 우울감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또는 무기력감을 극복하는 방식의 이런 인지행동, 사회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교감신경이 높든 부교감신경이 높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 있는, 그래서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 이런 일중 변화, 아침에 높은 코티졸, 밤에는 낮은 코티졸, 대신 밤에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이런 리듬을 타지 못하고 그냥 번아웃이 돼가지고 아침에도 피곤하고 밤에는 계속 깨는 이런 형태의 불면증은 잠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에너지를 올리고 세로토닌을 처방하거나 더 나아가서 도파민을 처방하거나 또는 부신호르몬을 처방함으로써 활력 있는 삶을 만들고 그런 일상을 회복시키는 첫 단추가 오히려 아침에 치료라는 것을 늘 강조하죠. 그래서 같은 불면이어도 이렇게 나이 또는 긴장이냐 이완이냐, 수면의 진입 단계의 문제냐 유지의 문제냐 등등에 따라서 다르게 치료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 전체 저희가 6번의 편집을 통해서 수면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모든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리뷰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는 제 진료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면의 원인들을 모니터하고 찾고 치료를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